그리고 저 랄프가 랄프랑 우리 시청자 중에 이제 한 분이랑 이렇게 뭐제 목소리로 AI가 그러니까 가수 AI가 좀 열풍이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카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테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으로 이제 좀 월드컵 한번 해볼까 해요. 만들었니? 템플릿을? 32강짜리 벌써 만들었어? 어허. 좀 특별한 날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거 그냥 토요일 날 하면 안 되나요? 성접찬 하고 그 코트를 웃겨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트 노래하는 코트 AI 월드컵 요까지 해버리면은 괜찮겠는데 토요일 이번 날? 주 코스는 진행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 별로 안 왔어? 한개 왔어요, 한 개. 한 개? 야 이제는 좀다 됐구나 코웃이. 그럼 코웃을 대신해서 그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영상 이제 없다고 다 봤던 거라서 그건 맞아. 나무위키 있는 컨텐츠, 나무위키 뭐 어떤 거에 대한 나무위키? 무슨 나무위키? 주제가 뭔데? 나무위키 근데 꽤나 그 정보가 잘 나와 있긴 해. 나무위키가 진짜 백과사전이야. 현대판 백과사전. 차가운 사람인 척하기. 인물 정보 뭐야? 그게 뭔데? 심창맨? 심창맨님 뭐 어떤 영상을 봐야 돼? 재밌게 할수 있는 게 있으면은 뭐 좋지?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외모 등급 테스트 막 이런 거? 내 외모는 어떤 등급일까?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어떤 거지? 침착맨. 어떤 채널을 봐야 돼? 침착맨 풀영상 채널을 봐야 돼?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채널을 봐야 돼? 인물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무위키라는 게 생각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어에서도 있고 딱 주제가 다양해요. 뭐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긴 거에 대해서 뭐 생긴 거뭐뭐뭐 어떻게 하는 척뭐 이런 거뭐 있는 거그 뭔데 그게 이런 거 오케이. 의도적으로 미나코가 숨기려고 한 거겠죠.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그녀를 누 야, 근데 너무 방송하면 재미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텍스트로 완전 점철되어 있는 그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텍스트 지옥이야.
아, 근데 저런 것도 잘 살려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이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침착맨님 영상 중에 그거는 봤었는데, 그 뭐였더라? 아, 그 대처법? 대처법에 대한 그 뭔가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본 사람 있나 혹시? 뭐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아니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재난 상황이 아니라 뭔가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 좀비 사태 이런 그게 아니야. 뭐 있었는데? 아니, 살아남기도 아포칼립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거짓말할 때 표정, 뭐 이런 거, 그런 거. 일상적인 거였어. 아, 이거네. 거짓말의 과학. 위키하우 이거 봐야. 맞아, 이거, 이 위키하우. How to 웹사이트, 위키하우.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냥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이거. 여자가 나를 볼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을 쳐다보거나 웃을 때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은 그녀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속으로 좋아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자가 내 한쪽 눈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쪽 눈, 그 다음엔 내 입을 바라보는 식으로 눈동자를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그 또한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그런 건 있었어. 그러니까 나를 볼때 눈동자가 계속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막 많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한 1mm 정도?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좀 불안하게 이렇게 흔들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뭐좀 불안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날 좋아하고 있었던 거였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눈빛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나한테 실토하더라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선배가 날 좋아했었는데 그 선배랑 이제 사귀었거든. 근데 그 눈빛이 좋아하는 사람 할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오는 눈빛이래.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라는 웹툰은 타툰에 있습니다. 겪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공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 그러니까 남자는 진짜 매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좀 뭐래, 병신돼지가. 하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산증인은 나야. 남자는 매력 있어야 돼. 뭐, 물론 방송빨도 있었겠지만, 방송 전에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 썰 푸는 거좀 들어본 사람들은 내가 끊임없었다는 것을 알 거야. 나는 중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좀더 여자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이 굉장히 남들에 비해서 좀 그런 의미로 좀 축복을 받았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더 많이 주어졌었어, 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초중고 남녀공학? 남초에 있어 본 경우, 내가 남초에 갇혔다라고 느낀 거는, 군대, 그리고 지금. 지금 뭔가 지금이랑 군대 때만 느꼈었어, 그거를. 근데 나는 이제 뭔가 여자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나한테 좀 주어졌었기 때문에, 뭐, 되게 남들에 비해서, 좀, 꽤나 기회가 많았다라고 볼수 있겠지. 예.
여자를 처음에 사귄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고 그때 첫 데이트 장소도 기억나. 오락실에서 주머니에서 걸을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 내면서 그때 3,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 중학교 때 2,000원을 다 동전 그 뽑아갖고 동전 교환기에다가 지폐 2,000원 넣고 주머니가 두둑하게 왼쪽 주머니에 1,000원, 오른쪽 주머니에 1,000원 밸런스가 맞죠? 네. 걸어다닐 때마다 짤랑짤랑 부유한 소리를 내면서 같이 오락실에서 첫 데이트를 했던 그 기억이 나. 그때 학습했던 그런 그 뭔가 여자와의 어색한 시간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학습을 했었지 나는.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갖고 뮤직뱅크를 봤어. 저녁 7시가 되니까 뮤직뱅크인가 뮤직탱크인가 뭐 그거 했었어. 그래가지고 뮤직뱅크를 봤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뮤직뱅크 보고 하고 나니까 시간이 되게 늦더라고. 늦어졌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라면 끓여갖고 같이 라면 먹고 그러고 집 앞에 데려다주고 그게 이제 나의 첫 데이트의 기억이야. 그리고 걔랑 이제 사귀고 얼마 안 지나서 다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걔의 친구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귀다가 또 다른 여자친구 생겼는데 그 애의 친구야. 그러니까 여자 3명 후배인데 3명을 다 사귄 거야. 여자 후배 3명 A, B, C를 다 사귀었어.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셋 다 얼마 오래 안 갔지. 그게 전부였어, 그게. 중학교 때 기억은.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딱 가고 나서부터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뭐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좀 호감 있는 사람이 생긴다기보다는 나한테 호감을 갖는 사람이 좀 더 있었다, 그때는. 그때는 좀 살도 덜 쪘었고, 몸무게가 그래도 그때는 한 70kg? 176, 177? 키가 좀 덜 컸었을 때니까, 그때 몸무게 70kg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사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이게 단계별로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연애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진한 사랑을 했어. 그래서 그 진한 사랑이, 짧고 굵었어. 진짜. 6개월인가 사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처음 백일장도 받아보고, 무슨 DVD방도 같이 가보고, 처음으로 여행도 같이 가보고, 처음으로 했던 게 너무 많아서, 커플티도 처음 맞춰보고, 커플링도 처음 해보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 그 처음의 그 기억은 되게 강렬하게 오래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때 이제 뭐 DVD만 가서 봤던 영화도 기억나. 그 정도로 기억이 선명해. 청년에는 항상 싱글즈라는 그 영화를 봤지, 싱글즈. 김주혁, 고 김주혁 배우님, 나왔던 거. 싱글즈. 그런 거 봤어. 그런 거 보고. 좋았지. 그러니까 마지막 낭만 있던 시대였던 것 같아. 마지막 낭만 있던 내 인생을 딱 봤을 때 마지막 낭만이었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뭘 해도 설레지가 않고 뭘 해도 이게 막 그 처음과 같지가 않은 거지. 그랬던 것 같아. 그 이후로는 그냥 사귀고 헤어지고 무한반복. 사귀고 헤어지고 무한반복을 20년 정도 한 것 같다. 17이었으니까. 20년을 사귀고 헤어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떠나보내고, 뭐, 그게 이제 엄청 많았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그게. 그런 것 같아.
찐으로 사랑한 사람 없냐고? 뭐 그럼 가짜로 사랑하냐? 매번 나는 찐이야. 매번 찐이야. 근데 이제 얼마 안 갈 뿐이지. 그러니까 확 타올랐다가 확 식어버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 매번 찐이야 나는. 찐이 아니면은 사귈 수가 없지. 어떻게 찐이 아닌데 사겨. 사귀는데 그래도 뭔가 신중하게 고민은 하긴 하지. 여 머리카락을 빙빙 꼬는지 보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그 신호. 머리카락이 빙빙 꼰다고. 아 근데 이거 이런 모먼트는 뭔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공감하기 힘든 것 같아. 한 번도 여자가 머리카락 빙빙 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음. 그냥 클리셰. 바디랭귀지에 집중하기. 여자가 몸을 내 쪽으로 기울고 자꾸 몸을 터치하거나 오랫동안 내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있다면 나를 이성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이것도 좀 오해를 해서는 안 돼. 이런 거 보고 연애를 배우면은 정말 큰일 날 거. 이거 되게 인생 망가지는 지침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니 재밌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 때리는 사람도 있어. 옆에 있는 사람 때리는 사람도 있고 재밌으면은 막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팔꿈치랑 밀치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좋아한다는 그 뜻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성격이 쾌활하고 터치 잘하고 그런 사람도 덜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좋아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재미없는 농담에도 잘 웃어주는지 보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사귀었던 사람들 다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웃어. 그냥 얼굴 보고 빵 터져. 그렇게 웃기게 생긴 웃긴 표정을 짓지 않을 때 내 얼굴은 그렇게 막 웃기게 생긴 게 아니고 좀 뭔가 좀 싸나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런 그 거부감이 없이 그냥 빵 터졌던 것 같아. 그냥 뭐 얼굴만 보면 그냥 막 웃어. 깔깔깔 웃어. 그래서 나는 웃기는 노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웃기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막 웃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그렇다. 별게 다 나오네. 진짜 뭐야 이거. 애무하는 법. 뭐 애무하는 법. 고통 없이 첫 경험하는 법. 프렌치 키스하는 법. 미쳤다 여기 하우위키. 질차대놔야겠는데. 애무하는 법에 대해 보자고. 잠깐만 나오지 않아야 될 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검열 끝. 애무하는 법. 모임 장소에서 자리 못 찾고 쭈뼛거리다 여자가 자기 옆으로 앉으라고 의자 빼면서 툭툭 여기 앉아. 이거는 찐따야 여기 앉아라는 뜻이야. 여기 앉으라고 배려해준다? 그거는 좀 좋아하는 게 아닐까? 좀 호감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그래서 챙겨주는 거 아닐까? 모임에서 조금만 챙겨줘도 그 호감을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굉장히 그 모임 있을 때가 진짜 큰 것 같아. 나도 어떤 모임에서 그냥 별거 아닌 배려였는데 뭔가 또 되게 로맨틱하게 흘러가더라고. 닭갈비집에서 닭갈비 먹다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21살이었는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잠깐 나가가지고 이제 담배 피려고 하는데 담배 같이 그냥 혼자 피기 좀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러 갈래? 그래서 담배 한 대 피러 같이 나갔는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얘기가 좀 잘 돼갖고 의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어. 잘 되려면 어떻게든지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MOA 시작 단계는 손을 바쁘게 굴리세요. 애인과 장난을 쳐보세요. 키스의 중간 단계 가기 전에 이렇게 막 얼굴에 뽀뽀를 막 많이 하고 이런 거. 아 모르겠다. 내가 뭐 진짜 이런 스킬은 솔직히 그 스킨십을 많이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좋은 거라. 난 내가 많이 했는지 어쨌는지 솔직히 그 기준치에 내가 미달인지 아니면은 숙련자인지 나를 평가하기가 힘드니까 나는 이제 나만의 좀 꿀팁을 얘기하자면 좀 들숨으로 뽀뽀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들숨으로 뽀뽀하고 들숨으로 키스하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뭐를 입냄새를 방어할 수 있거든. 들숨으로 뽀뽀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 입으로 들숨으로 뽀뽀하기. 숨을 살짝 이제 입으로 쉬면서 하면서 이제 뽀뽀를 하는 거지. 뭐 모든 입으로 하는 모든 거는 거짓나 들숨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 깔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이제 뭐 뽀뽀하고 좀 침이 묻었다. 상대방이 이제 윗입술에 침이 묻었다. 그럼 이제 뭐 바로 그냥 엄지로 싹 이제 닦아준다라든지 뭐 그런 배려가 좀 있으면 좀 더 좀 이제 그 남녀 관계가 좀 약간 로맨틱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뭐 그냥 그 정도만. 예. 이 사이트가 근데 너무 TMI 같다 나는. 나는 요 사이트 조금 약간 TMI 같은 느낌이 좀 있네. 하우위키래. 하우위키. 하우위키라고 합니다. 예.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전 키스 들어오면 어떤? 미친 거 아니야? 일단은 이빨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입안에 병균이 많아. 아, 병균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세균이 많아. 세균이 증식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공기랑 맞닿는 모든 것은 이제 좀 약간 부식하거나 이게 좀 그렇게 되거든. 썩기 마련이야. 하루 동안 내 입은 썩는 거야. 그러고 이제 양치를 하고 나면 그때 이제 개운해지는 거고. 뭐 가글을 하고 좀 뱉거나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키스나 그런 뽀뽀가 들어온다. 그 너무 로맨틱한 것만 보고 자랐나 보네 그 사람이. 말도 자고 일어나면은 말도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잘 잤어? 밥 먹을까? 배고프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약간 좀 그 자고 일어나서 얘기할 때는 약간 이제 살짝 이렇게 하면서 배고프지 않아? 더 잘래? 몇 시간 잤어? 약간 이렇게 되지. 말을 약간 이렇게 하게 돼. 찝찝하지. 상대방이 내 입냄새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찝찝하고 창피한 건데 다들 요 정도 경험은 있으면서 다들 찐따인 척하는 게 너무 가소롭네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되는 사람들일 텐데. 다음에 한대 피겠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가슴과 배가 맞닿죠. 예.
아, 우리 개동스 백시국에 너무 고맙고. 요것도 풀영상에서 따로 잘라서 올려라, 알표야. 좀 구분감 있게 풀영상을 올리도록 하여라. 그럼 이건 20분짜리, 그 영화부터 하면 될까요? 아, 영화 얘기는 빼. 그럼 이것만요? 영화 얘기는 빼버려. 한 아, 20분 나오겠네요. 왜냐면 예고편을 보면은 그게 또 저작권에 걸리니까. 랄프가 풀 영상 올리는 거고, 이제 하이라이트 채널은 따로 이제 편집자가 하는 거지. 성지합창단 채널을 새로 파야겠어. 알고리즘을 너무 못 초능력 받아서 관련 미스터리 했었나? 힘들어. 초능력 관련으로 미스테리? 초능력 관련 미스테리. 뭘 커버했었죠? 초능력 관련. 그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랜디라고 나한테 초능력을 내 앞에서 인증하면은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던 사람 있잖아. 그게 이제 100만 달러가 10억이야, 여러분들. 아, 근데 이제 환율 올라서 이제 1억, 14억 정도 돼. 100만 달러가.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임스 랜디 앞에서 인증한 사람이 딱한명 있어. 레코드판의 그 결이 되게 현미경으로 봐야 될 수준이야. 현미경까지는 좀 오바고 되게 돋보기로 봐야 돼. 근데 그 결을 보면서 이 레코드판에 무슨 음악이 담겨 있는지 맞추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보는 능력을 키워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초능력이 맞다. 100만 달러 드리겠다 했는데 안 한다 그랬어.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나 이거 초능력이 아니라 이거 인간이 감각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아니 근데 100만 달러 진짜 준다 그랬다니까 제임스 랜디가. 그 사람 제외하고서는 제임스 랜디한테 100만 달러를 받아 제임스 랜디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초능력이고 뭐 그런 거 없다고 봐야지. 14억이지. 100만 달러면은 큰돈이지, 큰돈. 아, 오늘 이제 좀 4일 동안 또 쉬었기 때문에 또 이슈도 가득 찼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큼지막한 것도 다루고 오늘 좀 이제 잡스러운 컴육을 읽기도 조금 하긴 해야 될것 같긴 해. 저번 주에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방송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합시다. 예. 4일 동안 뭐 크게 뭐가 없었잖아. 왼쪽에 있는 상차림 비용이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오늘 하루에 나의 그 가치죠. 오늘 하루에 내가 가치를 인정받는 거지. 내 하루의 가치. 요때 아니면 내가 생산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 생산적인 순간이지. 요 6천 개를 받는다라는 거. 하루에 이만큼 받는다는 거. 근데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유튜브 업로드용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내가 아예 안 봤잖아, 여러분들한테. 나 저번 주 토요일은 900개 받고 끝냈어. 1000개도 못 채웠어. 근데 웃으면서 방종했지. 왜냐면 저번 주에 달달했거든.
푸딩님 오셔갖고 2만 개 넘게 받고 3만 개 가까이 받고 그 다음 날 뭐 7천 개 넘게 받고 이래가지고 저번 주는 정말 생산적인 일주일이었지. 잊을 수 없는. 이번 달도 그런 날이 한번 오기를 바라는 거고. 살아있는 김이부라고? 뭔 말이야? 김이부가 죽었어? 안 죽었잖아. 아, 참 그 누나도 참 삶이 기구해. 그렇지 않냐? 1세대 역캠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1세대, 1.5세대 요 시대를 빵키 뭐지? 아, 저번 주에 풍 많이 받아서 휴방했구나. 아, 그건 아니야. 갈매기 그건 아니야. 예정돼 있던 휴방이었지. 예. 야, 아침 9시에 여행을 갔는데 저녁 9시에 도착했는데 2시간만 쉬고 방송을 한다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1.5세대, 그러니까 1세대, 1.5세대 그 시대를 표방했던 이제 그냥 그 시대를 이제 주름 잡았던 이제 인방인들 그 중에서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 몇이 없다 몇 없다고 봐야지. 진짜 참 세월이 그리고 사람 팔자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욕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다 그러잖아. 내가 항상 자기 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담는 게 맞다고 봐. 뭔가 과욕을 부리거나 뭔가 어떤 큰 욕심은 결국 화를 가지고 온다? 인 것 같아. 화려할 때가 있지만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조금 주변을 살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닐까? 재산 모아놓은 거 없는데 그릇만 큰 사람에 대해 말해줘. 재산을 모아놓지 않았는데 그릇만 큰 사람은 끝까지 불행하게 살지 않을까? 계속 뭔가 쫓으니까. 결국은 이 행복이랑 직결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쥐고 있고 지키고 있고 내가 정말 방석을 깔고 앉듯이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결국은 내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사회성이 다 없어. BJ들이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물론 정말 야물딱진 사람들도 많지. 고생 많이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BJ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는 내가 뭔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뭔가 엇나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 탈선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좀 결국은 좀 이제 방송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소비를 줄이는 것도 돈을 모으는 거야. 과한 소비.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크면은 그만큼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오는 것도 많겠지만 그 리스크를 감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나도 이번에 난 진짜 내가 이번에 강원랜드에서 200만 원 쓰고 온 거에 대해서 진짜 큰 교훈이 됐어. 결국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땀이 필요하구나. 사람이 자기가 하던 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무작정적으로 소비를 줄여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나가야 될 돈, 그리고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좀 그걸 좀 밸런스 있게 지켜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평일상 차림 비용 받는 시간에 적절하지 않은 토크 같습니다. 아, 지금 뭔가 소비를 줄여라라는 얘기가 이제 풍선 받는 데 있어서 약간 가림막이 되는 거구만.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뭔가 방송이라는 걸 이제 초월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뭔가 이야기지. 나도 해당되고 여러분들도 해당되고 그런 거라서 그래서 비트코인 언제 탈출하냐고. 몰라. 그냥 나는 그냥 냅둘 거야. 난 지금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할 그럴 여유가 없어. 지금 안 물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비트코인. 나도 지금 업비트 안 켜샤발. 생각하기 싫어. 숨은 쉬어지세요? 8,000 찍었던데. 숨 쉬어지죠. 애초에 제가 시드가 지조 시드였기 때문에, 숨 생들아, 쉬어지죠. 미안해. 들숨 잘 들어오고요. 날숨 잘 나가요. 반갑다, 게이야. 어서오세요. 3월 초에 시작했지, 내가 코인을. 근데 나 코인 그 시드가 1000이었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들. 애초에 강원랜드 들어갈 때그 마인드로 비트코인 했어. 이돈다 잃어도 그냥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내가 아는 친한 동생들이랑 있는 그 단톡방 있잖아, 오픈 채팅방. 여기는 진짜 QR코드로만 들어올 수 있거든. 실제로 얼굴 한 번씩 보내드리고, 이제 꽤나 연차 쌓여가는 그런, 연차가 좀 이제 쌓여가는 그런 관계들인데, 다 동생들이야. 근데 얘네들이랑 같이 불행 배틀 하면은, 내가 1,000만 원 비트코인에 넣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들 뭐, 비트코인 들어가고 돈 잃은 이야기, 뭐, 토토에서 돈 잃은 이야기, 돈 잃은 이야기들 막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게 인간 지표가 되더라고. 얘네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사람의 하던 거, 자기가 하던 거를 쭉 해나가야 되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 과욕을 하지 않고 그냥 모으는 게 상장님 최고다. 잘못 만났다가 마이너스 95퍼요. 상장님 상태님은 하지 마러 키키요. 지조시드 마지노선이 얼마인가요? 저는 제가 코인에 1,000만 원 넣은 게 저는 지조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나이대 그 어떤 직군에서도 이거 이상은 할 거예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에 1,000만 원 들어가고 1,000만 원 잃었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 힘내. 뭐, 이런 리액션 나오지. 거기다가 뭐, 어우, 1,000만 원이나 잃었어. 어우, 어떡해. 이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런 인간 지표들을 보면은, 결론이 나오더라고.
오늘 진짜 오프닝 때 여러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 여러분들이랑. 예. 근데 이제 지금 좀 흐름이 좀 막혔죠? 1500개 정도가 더 터져야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본질을 좀 많이, 예, 망가가는 것 같습니다. 예. 컨텐츠가 더 늦어지지 않게, 다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시 안에는 컨텐츠 해야죠. 2시 안에는. 인당 10개씩.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뭐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레조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당 100개만 쏘자 백수들은 일할 생각하자 나오는 월급 날이다쿠. 월급 받으셨구나. 고맙습니다. 월급 받고 월급 받은 날 시원하게 100개 만 원 정도 적산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 100개면 후하지. 뭐 얼마나 싸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결론은 이제 뭐 오늘 아프리카도 갔다 왔고, 본사 가가지고 이제 재계약도 진행을 하고, 이제 뭐, 많은 그 장애물, 많은 그 고초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방송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솔직히 월급 전이라 쥐어짜는 겨 다 같이 독자 마인드. 그래. 아, 우리 또 개동스가 또 100개. 고맙다. 우리 개동스. 아, 이번 주 주말에는 여러분들, 그, 눈물의 여왕? 그, OTT, 넷플릭스 빨, 그 OTT 드라마가 너무 흥하는 바람에, 지금 성지합창단 다음 주 노래를 원래 포지션에 I love you로 하려고 했는데, 약간 역주행이잖아요. 근데, 이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요 노래가 지금 확 뜨고 있어요. 드라마 OST. 또 알고리즘의 또 부름을,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I love you 보다는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라드 차트도 지금 1등이고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여자 노래 빼고 다 했잖아. 범진 인사, 헤어지자 말해요,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임재현 BL 앱소디, 천상현 다 했어. 유튜브 보다 넘어왔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박정. 형들 상차림 빨리 채우자, 유유. 아, 박정모입니다. 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에서 팬클럽 통큰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이제 풀 영상이 자꾸 안 올라가니까. 형 가면 쓰고 기타 치는 여자 유튜버 봤어? 좀 심심하셨나 보네. 가면 쓰고 기타를 치는 여자 유튜버 못 봤어. 그리고 우리 또 갈매기 창법님께서 상차림비 빨리 채우자. 또 100개 감사합니다. 이제 1000개 남았습니다. 1000개. 예, 1000개 금방 또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야, 그리고 저 뭐야, 랄프야. 예? 그, 저 범진 인사 이거 뭐 유튜브 그 저 저작권 그 뭐냐? 무슨 저작권이요? 저작권 뭐가 왔던데? 메일로 나만 받았어 그 메일을. 아니 무반주로 노래하는 건데 이걸 저 수익을 먹겠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자가 왔던 그 메일이 왔던데. 일로 와봐봐 보여줄게. 아니 성지합창단 한 번도 저작권이 걸린 적이 없었잖아. 지메일 어떻게 들어가지? 아 지메일에 보면 있을 거야. 범진 인사로 한번 해봐봐. 아니 성지합창단 채널을 따로 만들까 생각 중이야. 지금 너무 노래하는 코트 하이라이트 채널이 너무 이제 알고리즘에게 완전히 버려진 채널이라서
형제 합창단 채널을 아예 따로 팔까 고민 중이야 지금. 아니 알고리즘을 너무 안 태워주니까 속상하긴 해. 지금 오히려 하이라이트 채널보다 풀영상 채널이 더 잘 돼요. 하이라이트보다 풀영상이 더 잘 돼요 지금. 비슷비슷해요. 영상 길지 저기 하니까. 이거 거기 기다치는 부분 저거 됐네. 늦게 잡아가지고 늦게. 그러면은 저 영상은 수익을 못 먹는다? 아니 공유인데 살짝 조금만 아... 컷하면 돼요. 컷. 아 결국은 저 기타 쳤던 저 부분이 근데 뭐 범진 인사로 막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온 건 아니니까. 인사 노래 떡방군. 아 레전인 것 같습니다. 심심해 갖고 누워가지고 그냥 한영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참아하지 못한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내게. 잘 지내 인사를 보내게. 너무 좋다. 좋아요 한번 누를게요. 입에서 똥꾸렁내 날 것 같습니다. 누워서 부르면 목 안 막혀? 아니 이제 고수는 그런 거 안 가리지. 목 접히는 부분에서 똥내 날 것 같아요. 돼지 멱 따는 소리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힘내 잘 살아야겠다. 이빨이 너무 작아서 징그러워요. 너무 족가이 부르십니다 형님.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리노 조심해. 여친은 무슨 죄인가요? 똥내 컨테스트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인데 뭔가 편도결석 냄새가 나는데요? 우욱. 투바오 중국 안 갔음. 근데 나 이거 올릴 때 솔직히 예상했고 욕먹으려고 올린 거야. 가끔씩 좀 마렵더라. 시청자들의 거센 그 외모 비난 플러스 저 애정이 좀 그리웠어 어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올린 거임. 억으로 끌라고. 약간 어제 좀 관종 관종기가 좀 넘쳤다라고 해야 되나? 와, 약발 잘 듣는다. 약발 잘 듣는다, 야. 아까 침 삼킬 때 목이 좀 아팠는데 좀 안 아프네. 약발 너무 잘 받아서 좀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타이레놀 두 알 때렸지. 거기에다가 목감기약, 소염 진통제 먹었지. 좋아졌는데 콧물도 안 나오고. 이게 약국의 감기약만으로 치유되는 감기였나 보다. 굳이 혈관 주사 안 맞아도 되는 그 정도의 감기였나 봐. 근데 어제부터 이렇게 난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 많이 좋아졌어 아까에 비해서. 그죠?
근데 진짜 가면 쓴 여자 기타리스트 같이 보고 싶은데 맞지? 가면 쓴 여자 기타리스트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만 나쁘고 이거만 안 그 내가 얼마 전에 보여줬던 그 태하라는 그 애기 걔 요즘 엄청 뜨더라. 마치 떡상을 예고한 것처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태아 그 충청도 애기 보여줬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아 참 귀엽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즘 여기저기 채널에 많이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더라고.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자 가수 중에 이해준 정도면 최상급 티어 아니냐고? 일단 서울예대 출신은 일단 기본빵을 기본빵이 있기 때문에 이해준 노래 뭐였지? 알았어. 그날에 나도 만났었다. 나 나나나는 쓸까? 나나나나 두려나? 그 노래잖아. 어 잘하지 이해준 엄청 잘하지. 나는 사랑이 두려워 나나나나 필요해. 가사 전부 다 틀렸고요. 어 잘하지. 당신은 태무광을 해봤습니까? 태무광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무 광고를 이제 찍을 거예요. 예. 태무에서 보낸 그 랜덤 박스가 30만 원어치 집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요걸 이제 찍어가지고 담당자한테 보냈고 저한테 이제 달러로 광고 비용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를 다 받으면 유튜브에다가 태무 광고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예. 알고리즘의 혜택을 좀 받고 알고리즘의 부름을 좀 받으려면 지금 기존의 채널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성지합창단 따로 채널을 파가지고 업로드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정보 털리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는 거는 좀 난 되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물론 당연히 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개인정보 털리는 기업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미 내 개인정보는 허벌이야 허벌. 더 털린 듯 뭔 상관이야. 중국에 내 뭔가 내 그 중국 쪽으로 내가 USB 같은 거 뭐 구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내 뭔가 신상이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 이미 허벌이야 어쩔 건데. 그래서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무뎌졌기 때문에 뭐 이제 전 국민들 뭐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팔 거요 뭐 할 거요 맞잖아. 오늘 6시까지 방송하려면은 뭐 다른 컨텐츠도 하나 더 해야겠다. 모르겠다. 나 일단 상차림 비용만 채워주면은 좀 오늘 좀 즐겁게 해볼 생각임.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아이스크림 꽈배기 봐. 아, 스크류 봐. 00년생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4라고? 몰랐어요. 예. 네. 고맥개만 더 채워봐. 나머지 내가 더 낼게 형들. 갈매기 창법이 오늘 너무 부담을 많이 한다. 지분율이 너무 큰데? 너무 대주주인데? 갈매기 창법 미만 잡이야. 갈매기 창법이 없었으면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채우기 위해서 지루한 시간이 흘러갔겠다. 빵키 뭐지? 네 공급 잘 안 하는데 나 코코라고 쳐보면 슈즈마나 형 괜히 같이 보고 싶어서 키키우 형 스타일일 것 같은 키키우. 나 코코? 알았어, 봐볼게. 이게 뭐야? 그거 좀 19금이에요, 19금. 약간 코스프레하고 기타 치는 약간 그 롤러코스터 그 그분 있잖아요. 어. 그 이에이님? 예, 이에이님이랑 비슷한 선수. 대표적인 영상이 뭐지? 인기 동 그 채널 들어가서 인기 동영상. 라이프는 다 안 해. 너무 적나라한 이 나코코라는 유튜버의 의도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실력. 야, 난 별로다. 나는 별로다. 너무 야하다. 난 별로야. 너무 야해. 뭔가 근데 저런 너무 노출로 이렇게 하는 게 치트키 같은 느낌이라.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약간 반칙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저런 걸로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결국은 뭔가 나중에 좀 현타가 또 오기도 할 거야.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고? 그냥 난 뭐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코코가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한국인이야? 아, 이중생활 하니까 되게 스릴 있겠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집 배경도 아예 안 나오게끔 크로마키로 다 쳐버린 다음에 가면 쓰고 기타를 저렇게 친다라는 것은 자기가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않으면은 또 뭔가 유추될 수도 있겠다. 주변 사람들이, 지인들이 이거 나코코란 사람 얘 아니야? 이러면서 말 그대로 현실판 마스크걸이네. 얼굴을 가린다는 게 조만간 콘서트 한다고? 6월 달에?
모르겠다. 네가 얘기해줘서 지금 난 들어가서 본 거지.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솔직히 말해도 될까? 저런 걸 왜 보니? 개동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꼰대라면 꼰대겠지만 정신 좀 차려라. 응? 저런 걸 왜 봐?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다음부터 안 본다고. 아니 널 위해서 해준 얘기야. 보지 마. 저런 거 보고 뭐. 그러니까 저 유해하다라고 내가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 왜 보냐는 얘기지. 어. 약간 버튜버 보는 그런 느낌이랑도 좀 비스무리한 건가 보다. 얼굴을 모르니. 기타를 잘 치는데 뭔가 난 저 컨셉이 내 취향은 아니네. 네, 새끼손가락 다쳤는데 좀 약간 뻐근한 거 빼고는 이제 안 아파요. 이제 드디어 다 나았어요. 뼈가 다 붙어갖고. 제로 아이스크림 집에 쟁여놓은 거 제로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면 이제 나중에 초코로 가봐야겠다. 초코 제로 아이스크림 있다는데. 아, 2시가 결국 넘어버리네. 젠장. 괜찮아.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 뭐.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 이거 풀영상 정리하는 날표가 제일 빡세지. 아까 영화 예고편 보여준 거 제외하고 다 작업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소소한 시간도 내가 크게 감정적으로 뭔가 불쾌한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은 풀영상에 다 올리기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다 올라갈 거야. 근데 이제 그 대화 내역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약간 침착맨님 풀영상처럼 이렇게 좀 뭔가 재생 바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조금 수고스럽긴 하지 랄프가. 근데 또 오랜만에 킨 거니까 내일부터는 좀 수월하겠지. 아. 뭔 5일 동안 못 봐. 1월 화 수 쉬었는데 4일 만에 보는 거지. 토요일 저번 주 토요일은 방송했잖아. 블랙 풀어주십시오. 스마일 컨텐트 내놔. 아! 결국은 갈매기 창법이 800개를 싸버렸구만. 야, 이 붕뜬 시간을 못 참고 갈매기 창법의 지분율이 한 68%? 67%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32% 정도 해가지고 결국 오늘 상차는 비용이 채워졌습니다. 끄도록 하겠고요. 오늘 갈매기 창법님이 너무 많이 좀 약간 무리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다들 좀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저게 이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왔어야 될 거였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갈매기 창법이 이제 좀 뭔가 희생했다라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네, 갈매기 창법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팬이야. 알겠어. 나 이게 라면이래. 이제 라면이래. 라면이 먹고 싶었나? 갑자기
라면이랑 연관성 있는 대화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라면이래 이거 들고. 왜 이러냐 내가 라면 먹고 싶나? 본심이 나왔다고? 아 일단 먹방을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살짝 배가 고프긴 하니. 나도 블랙 풀어달라 했었다. 그땐 블랙풍 없었지. 아 블랙 풀어달라. 아니 그러니까 800개가 블랙 3연풍이어서 저게 뜬 거지. 갈매기 창법이 블랙 당한 건 아니야. 그리고 이미 우리 방송에서 블랙 당한 사람들은 지금 잘 방송 보고 있어. 비로그인 혹은 부캐로. 절대 못 떠나. 거의 지방령이야 지방령. 한번 중독돼 버리면 이게 절대 벗어나지를 못해. 그 코트의 대화 방식, 코트의 뭔가 이 방송할 때 나오는 위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취향에 맞으면은 벗어나기 힘들지. 그러니까 운영자님 이런 걸 좀 어필하래 나한테. 전에는 아 아프리카에서 방송 나처럼 하는 사람 어딨어? 내가 짱이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방송하시다가 최근에 방송이 너무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아요 코트님.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약간 걱정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전 진짜 그게 아니라 요즘에 저자극 시대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런 발언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뭔가 좀 약간 예 화를 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업보를 안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특화한 코트가 좋다 나는. 블랙 짜파게티 리뷰 먹방 하면서 블랙풍 받는 시간 갖고 출소시켜주자. 아 맞다 블랙 짜파게티가 좀 먹고 싶긴 하더라. 칼로리도 줄고 건더기도 많아지고 더 녹진하다던데. 짜파게티가 블랙 짜파게티. 아 근데 나는 진짜 겉면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겉면은 뭔가 좀 기름 맛이 덜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그 폭력적인 그 맛이 좀 덜해서 별로야. 나 겉면 별로거든. 약간 윤성빈 빙의에서 얘기하자면 아니 칼로리 생각하면 라면을 왜 처먹어? 어? 아 진짜로 그 한 백 몇십 칼로리 줄인다 그래서 살이 안 찌나? 기왕 라면 시원하게 먹을 거면은 시원하게 먹고 운동을 해서 빼든지 하면 되지. 그 라면을 먹는데 굳이 뭐 그런 그 제로 뭐 그 뭐냐 무슨 누들면 이런 거 왜 먹는 거야? 겉면도 그러고 누들면도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누들면 조금 유의미하긴 하지. 칼로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니까. 손에 들리는 이 아이스크림 뭔가요? 제로 아이스크림이요. 다만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자 제로 뭐하러 맛없는 거 먹냐고 키키우. 겉면 칼로리 조금 빠진 거 처먹을 거면 라면 왜 처먹냐 발언 가로 열고 소가로 열고 제로 아이스크림을 처먹으며 가로 닫고 되게 사람이 모순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해 줄게. 제로 아이스크림이랑 그냥 아이스크림이랑 합리적인 이유. 이건 제로 칼로리고 당이 빵이야. 거기다가 가격이 똑같아. 그렇다면 기왕 그리고 양이 줄어들지도 않았어. 양이 줄어들지도 않았어. 같은 맛이야. 심지어 같은 맛에 똑같은 중량에 똑같은 가격이다. 그러면 기왕이면은 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재료를 먹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 맞잖아. 당 0g 맞습니다. 당 0g 맞아. 봐봐.
그래 키키우 결론은 그나마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 키키우. 어. 알룰로스는 몸에서 일정 부분 흡수돼서 당이 제로는 아니야. 뭐 거기까지 내가 모르겠고. 어, 거기까지 모르겠고. 알룰로스가 안 하는 거. 어, 0칼로리고 이게 당이 0이야. 근데 가격도 같아. 중량도 같아. 그냥 스크류바 칼로리를 검색해 볼까? 스크류바 칼로리. 85칼로리. 어. 85칼로리네. 나름 합리적인데? 나름 합리적인데? 어. 칼로리보단 당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예. 85칼로리도 꽤나 커. 한 운동장 한 두 바퀴 이상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줘야 뺄 수 있는 칼로리 아닌가? 85칼로리면은 어. 그냥 다 됐고요. 형님 지골리는 대로 싹 다 드시되 올해만 살아주세요. 진짜 방송 오래 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약간 좀 소름이 돋네요. 예, 오래 보고 싶다라는 그 말이 예, 사회적으로 뭔가 그 진출할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한때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약에 제로 칼로리인 거 간판만 찍어내고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그대로 해놓고 맘만대로 바꿔서 사기친 거면 어떨 것 같아? 어, 그럴 일 없어. 일단은 여러분들 인생에 저는 아주 그냥 그 한때야. 조각 같은 시간이야. 이런 시간은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 취업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뭔가 인생의 그런 큰 주 퀘스트들을 해나가고 살아갈 때 뭔가 이 다음 세대들이 내 방송을 보고 있겠지. 다 그렇게 떠나보내는 거야. 마치 정말 수십 년간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년 넘게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에서 퇴소하는 그 어디 초등학교 와가지고 막 퇴소하듯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다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지.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반드시 자식 낳으면 형님 방송 팬가입 시키도록 조기 교육 시킬게요. 해우. 일단 당신은 자식을 못 낳을 거예요. 일단 당신이 인터넷 방송만 본다면 당신은 짝도 못 만날 거고요. 당신은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종족 번식을 할 수 없는 예, 번탈남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인방은 적당히 보되. 예, 인생의 밸런스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진짜 위에서 해주는 말. 담배 하나 피고 진짜 컨텐츠 합시다. 형이랑 같이 늙어 죽을래. 나랑 늙어 죽고 싶지만 나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늙어 죽고 싶지 않은 걸. 어, 나도 언젠가 결혼할 수도 있잖아. 나도 결혼할 수도 있고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애 낳고 살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모토가 바뀌어가지고 그 어? 방송을 띄엄띄엄 하고 그냥 가끔씩 영상이나 한 번씩 어떻게 지내는지 1년에 막 두어 개씩 영상 올리고 그러고 뭔가 한량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인생이라는 거는. 나도 결혼 못할 것 같긴 해. 근데 딱 얘기할게.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임.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뭔가 내 안에서 말리더라. 돋보기 껴도 글씨 안 보여서 방송 못할 때까지는 방송해야지.
아니요. 전 믿어요. 형님의 그 배 정도면 언제나 저희와 함께일 거라 믿어요.